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네. 요새 저녁에 자꾸 뭐 드시죠? 저요? 시간이 없고요. 먹고 싶어도 시간이 없는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입에 물고 다니나? 아니 제가 요새 네. 다이어트를 어제 딱 시작했어요. 아 어제요? 예. 그럼 딱 하루 지났습니까? 예. 약간 예. 야위가 보이셨나요? 아 약간 속상하네요. 예.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아, 예. 아니 저는 예. 사실 예. 나이가 원래 한 살 한 살 되면 들수록 배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지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더 많이 나오셨어. 배가요? 아이 옷이 사실은 이게 그 아니 사실 집에 예. 지금 캐나다에 다들 가족이 계시니까 네, 뭘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참견을 하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구태여 이제 변명하자면 굳이 변명하자면 그 이게 저희가 앉아서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앉아서 원고를 준비하면서 먹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뭘 자꾸 예, 무의식적인 거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계속 앉아서 뭘 만들면서 네. 먹으면서 네. 이게 습관이 돼갖고 예, 습관이 되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살찌는 예, 이런 결과입니다. 제가 예, 예. 매일매일 제가 뵙잖아요. 네, 예. 잔소리 좀 해드리려고요. 이게 네. 건강에도 우리 오래오래 같이 네, 건강하게 그렇죠. 방송하려면 이게 그렇죠. 필요하니까 예. 사실 우리 교수님도 지금 요즘에 사상 최고치의 어떤 이제 몸을 갖고 있다 보니까 피크치가 좀 내려오고 네, 있습니다. 좀, 그럼 제가 잔소리 들을 수 있을까? 우리 셋이 같이 건강을 위해서 네, 다이어트 해요. 네, 예. 네. 뭘 드실 때 제 얼굴 빡 떠올리시는 거예요. 아, 요 돈 앵커가 네. 건강을 위해서 덜 먹으라고. 어저께 또 제가 비를 뚫고 맛집에 가 찾아갔었거든요, 강남에. 어떤 맛집이요? 나중에 잠깐 네. 얘기해 주시죠. 네. 메밀김밥? 메밀김밥이요? 야, 그건 뭐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데 네. 집이 있습니다. 메밀이 또 다이어트에 좋잖아요. TV에 검색하면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또 어제는 약간 좀 이렇게 안전 요 관련해서도 방송을 했다면 오늘은 건강, 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다이어트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시는 게 일단 콜라를 즐겨 드시고 네. 맥도날드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러면 다이어트하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바로 확인해 보시죠.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니까 뭐 워런 버핏 이야기죠. 이제는 성장주 하면서 여기가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네. 잠깐 이제 애플 이야기를 어제도 하면서 네. 그게 이제 성장주 투자, 뭐 기술주 투자인 네. 것인가에 대해서 아니다. 네. 필수 소비재다. 네. 요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오늘 네. 관련해서 깊게 좀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동안 보면 항상 가치주, 필수 소비재 이런 네. 종목들을 많이 투자해왔는데 최근에는 좀 약간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어요. 조금씩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이제 외부에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애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처음에 살 때 느낌이 많지 않았는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평균 어떤 밸류를 보면 커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38% 정도. 예, 거기까지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10개 중에 4개 가까이가 애플이 되고요. 애플의 전체 평균 단가 처음에 한 3배 정도 올랐을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 많이 올라가는데 네. 핵심은 애플이 역할을 한 거죠. 네. 네. 지금 첫 번째 화면에 네. 보면은 저희가 S&P 500에서 네. 시장에서만 보더라도 네. 지금 성장주가 네. 가치주 대비해서 굉장히 잘 오르고 있다는 것을 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의 한 플러스 15대 마이너스 13이니까 엄청난 차이로 보여주고 그러네요.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스파이를 매매하시고 싶은데 혹시 성장에 투자하실 분들은 스파이 G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밸류는 스파이 V니까 여러분 골라서 투자하시면 되는데 성장보다 밸류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네. 밸류 안에 버크셔 해서웨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또 버크셔 해서웨이는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할 때 이제 과거에 그 항공주 매도한 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실패한 투자자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아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최근에 어쨌거나 애플 때문에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네. 오히려 성장주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느낌까지 드는 정도 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성장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애플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워런 버핏이 애플에 투자한 게 올해가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처음에 투자했죠? 2016년 1분기부터 투자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점에서 매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꾸준히 사왔고 샀고요. 최근에 좀 많이 산 거예요? 예, 최근까지 계속 매수했는데 최근에만 조금 팔았죠. 아주 네. 조금 한 1% 안 되게 팔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가장 많이 보유한 거고 좀 이따 보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조금 팔아도 전혀 무방합니다. 맞아요. 146불 때 샀으면 지금 430불 때니까. 아, 몇 배입니까? 3배죠. 네, 3배? 네. 3배 좀 안 되는 정도가 수익 올라왔기 때문에. 네. 산수를 잘하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 복셔에세이가 어쨌거나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하는 정말 대단한 분이다 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버크셔에세이가 포트폴리오가 조금씩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성장주에 대한 투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비중이 달라졌잖아요.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크셔에세이의 포트폴리오 안에 보면은 관련한 성장주가 몇 퍼센트 들어있는 건가요? 지금 좀 볼까요? 예, 화면 예, 좀 띄워주세요. 예. 자, 예, 요건데요. 나왔습니다. 이건데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38%입니다. 네. 사실 원래 금융이 높았는데 네. 금융이 두 번째로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35%대. 오히려 기술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네. 얘기하지만 성장주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거의 39%까지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테크놀로지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대부분 애플인 거죠? 거의 네. 애플. 애플 그냥 애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의 애플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 그다음에 차타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베리사인 조금 있고요. 조금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애플이라고 애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애플 어제 잠깐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네네. 애플은 기술주고 네. 성장주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워런 버핏의 투자 기조에는 사실 맞지 않는 종목이라서 왜 애플을 샀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2016년 그리고 2017년에 네. 마디마디 항상 질문이 나눈 거가 되겠고요. 올해는 특별하게 이제 주주총회에서 특별한 질문은 안 나왔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항상 애플을 왜 더 샀냐 왜 샀냐는 얘기가 항상 단골같이 나오는 네. 얘기거든요. 그때 직접 한 얘기입니다. 애플은 자기가 기술주라고 생각해서 자기 의견이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은 똑같고 밸류 주식을 좋아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 애플은 기본적으로 필수 소비재고 이거는 자기가 보기엔 밸류 스탁이란 말을 본인 직접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한테는 애플이 밸류 주식이 되겠고요. 가장 큰 요인은 본인은 그 당시까지는 아이폰을 안 썼는데 자기가 봤을 때 주위에 자기 손자, 손녀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애플 세상에서 논다는 거예요. 그럼 저분은 뭐 쓰셨을까요? 작년까지는 저기 쉽게 얘기해서 피처폰 썼는데 올해는 바꿨죠. 올해는 그래서 아이폰이 바꾸셨대? 뭔지 하여튼 스마트폰을 쓰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작년까지는 피처폰을 썼는데 근데 저분이 네. 애플 매수하셨는데 삼성폰 네. 쓰시면 되게 재밌으시겠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때 얘기 나온 거가 애플은 자기가 봤을 때 그분의 용어대로 하면 애플의 에코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에코시스템이요? 에코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애플의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애플 월드. 네, 애플 월드가 생겨났고 모든 사람이 아이폰을 시작해서 본부장님 말씀은 애플 뮤직도 쓰고 거기서 결제도 하고 다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봤을 때는 하나의 이게 뭐 없으면 안 되는 그쵸. 그런 에코 말씀하신 에코 월드 맞아. 애플 월드 아니면 에코 시스템에 들어갔기 때문에 끝난 게임이다 얘기를 표현했어요. 그 당시에 애플이 자율주행 쪽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얘기 계속 하고 네. 있고요. 또 애플이 가장 관심적 있는 점 하나가 바로 의료 시장이거든요. 의료 쪽의 헬스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덱스닷컴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덱스닷컴 같은 경우 FDA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그 패치를 통해 갖고 여기 그 당뇨 다이어비티하시는 분들 그거 하는 것도 애플워치랑 같이 연결해서 그러니까 다 하는 것들. 심박수도 잴 수 있고 그게 이제 카디널이라는 거예요. 그걸 해갖고 처음으로 FDA 승인받은 것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일부 한번 보도 난 적이 있는데 애플에 소위 메디컬 닥터 있죠. 의사 선생님 500명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 인력이.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거가 바로 그 헬스케어 섹터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참 그러니까 버크셔에세이가 워런 버핏인 거고 워런 버핏이 버크셔에세이인 네. 건데 관련해서 지금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연중 그 버크셔에세이가 투자한 종목 중에서 플러스가 난 종목이 단 다섯 개밖에 없다면서요. 예. 별로 없습니다. 실제 근데 사실 비중이 애플 워낙 높다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항공주 얘기했지만 항공주 한 3% 되나? 얼마 안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영향이 없고요. 그다음에 금융주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하나로 다 돈을 번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중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코카콜라부터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다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예, 굉장히 안 좋았죠. 지금 나가는 그림이 그런 건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수익률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애플 때문에 상당 부분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현재 비중에서 35%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밑에 화면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이제 밑에서 세 번째가 DVA라고 있거든요. 다비타. 다비타는 어떤 회사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이것도 이거
의사 선생님이 다 아시는 것인데요. 신장투석. 아~ 전 세계 1위 신장투석기 관련 회사가 되고 진단 및 신장투석 그래갖고 이분이 그 여동생이 신장 투석하시는 분이 고생하셨거든요. 아~ 그래갖고 근데 착안했는데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신장의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선진국형 병이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타는 그 회사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주가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죠.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특히 웰스파고는 53%면 그러니까 보통 손절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락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계속 들고 물량은 좀 줄였다. 예, 좀 줄였죠. 줄였는데 크게 줄이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배당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런 관련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데 이것도 역시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애플이 워낙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가져가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딱 보게 되면 그리 썩 좋은 포트폴리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쨌거나 애플 하나가 들어가는 바람에 일단은 상당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단기간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에 뭔가 안 좋은 영향을 좀 받았잖아요. 네, 상반기에. 근데 경기가 이렇게 해서 좋아지고 하면은 또 가장 많이 금방 올라와. 금방 올라오죠. 네. 우리 버핏 형님께서는 그거 이제 빅피처. 네, 그렇죠. 큰 그림을 맞고 계시는 거죠. 투자하시는 게 아니니까.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사실 그 엊그저께도 한번 얘기해 드렸지만 너무 성장주만 일변대로 갖고 계시면 지금은 행복할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약간 조금만 좀 바뀌면 약간 속상할 수도 있거든요. 확 달라질 수 있어요. 말씀하시면 가치주라는 것도 그래서 은행주 말씀하시면 JP모건이 됐건 그냥 갖고 계시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약간 다른 얘기해 드리면 버크셔스가 배당하는 데 좀 배당주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배당으로 분류되는 것도 상당히 주가 안 좋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이 딱 어떤 배당 관련주들 좀 주가 떨어져 있는 것들 그런 것 좀 싸게 사두시면 은근하게 주가도 올라오고 배당도 훅 받을 수 있는 그럴 때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 관심 있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오히려 정말 싸게 좋은 기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요새 워낙에 빅5 플러스 테슬라에 엄청나게 열광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오르는 종목에만 그러면서 또 사지는 못하셔. 비싸가지고. 그렇죠. 최근에 되다 보면 가치주도 못 사고 성장주도 못 사고. 그래서 어제도 이제 밤에 제가 뭐 방송에 나가서 애플에 대한 게 얘기였는데 애플이 전 금요일날 10%가 넘게 올랐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빠지면 사야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19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못 사는데 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사야 된다. 그렇게 못하면 미국 주식은 매매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그냥 눈 딱 감고 사는 게 방법인 것 같고요. 정 못 사겠으면 옆에 친구분한테 눌러달라고 매수 좀 해서라도 사는 게 어때? 전 진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정말 겁니다. 정말 투자하실 겁니다. 제가 어제 보여드린 표에 의하면 애플은 올해보다 내년에도 좋거든요. 그렇지만 언제 좋아할지 모르죠. 언제 빠질지 모르고 그렇지만 내년 이맘때가 되면 반드시 이거보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그냥 사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저희가 애플 관련해서는 금융주 이야기 한번 했었죠. 금융 시스템 관련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카드, 애플 카드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애플의 결제 관련된 게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애플 카드가 지금 그때 당시 저희가 확인했을 때 미국 국민의 한 2% 정도 쏜다고 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점점 늘어나면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큰 폭발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그때 들어요.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진짜 수많은 마일리지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혜택 주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금 충성도 높고 밀레니얼들한테 가장 너희가 좋아하는 가장 좋은 마일리지가 뭐냐면 애플 카드의 마일리지라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심리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수많은 카드가 있지만 애플 카드를 메인 첫 번째 프라이머리 카드로 쓰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그 애플의 브랜드의 파워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애플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관련한 투자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다음 그림 보니까 애플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요 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지금 세 순위를 보니까 세 번째. 예, 세 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이 주식 수가 한 40억 주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보유해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워런 버핏이 정말 많이 산 것 같아요. 여기 3위에 올라가는 것 정도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정도로 좀 멀리 내다본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등이 3등인데 보신 것처럼 지금 뱅가드 2위가 블랙락이고요. 바로 이어 3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뱅가드 블랙락 버크셔 회사에 모두 이제 투자 자문사? 네, 저러대로 다 S&P 500 이런 거, 스파이 이런 거 갖고 산 거고요. 이제 ETF 안에 순수하게 돈을 벌자고 한 거는 버크셔가 최고죠. 역시 버크셔가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좀 잠시 후면
아마존도 또 많이 매수할 것, 물론 지금 매수하고 있지만 점점점 더 많은 주식을 살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버크셔 SA가 앞으로 성장주에 대한 그런 투자 앞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성장주가 필수 소비재인 것만 지금 보면 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존도, 예, 아마존도 같은 맥락으로 산 거죠. 오히려 이거는 가치주에 가까울 정도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만 살 건데 애플을 먼저 샀고 그다음에 아마존이 뒤이어서 추가로 매수할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크셔에서 왜 워런 버핏의 투자가 왜 애플로 집중이 되고 있고 성장주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그렇다면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주요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예, 오늘 드디어 액티비전 블리저드가 이제 실적이 나옵니다. 잘 나왔죠? 예, 어제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가 잘 나왔습니다. 다 알듯이.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잘 나올 거라 보니까요. 그쵸. 이건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디즈니인데. 디즈니 어떻게 될까요? 디즈니가 지금 테마파크도 상당 부분이 지금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안 되고 있고. 안 되다 보니까. 스포츠 경기 지난주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난 분기 실적에는 반영이 안 될 거라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향후 어닝 가이던스에 지금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이번 실적은 제가 이번까지는 안 좋으실 것 같다. 다만 이제 어닝 가이던스 발표될 때 좀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2분기가 최악일까요? 예, 저는 최악이라고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한 350여 개 기업이 S&P 500 기준으로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지금까지 84% 기업이 기대 이상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수치보다는 발표되는 것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말이 나온 김에 그 본부장님 게임을 싫어하시지만 지금 소위 그런 관련된 ETF가 몇 개 있습니다. 이 게임 관련해서 게임 GAMR이라는 것도 있고요. e스포츠, e스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있죠. 다 사상 최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성장주뿐만 아니라 지금 뭐 좋은 것들을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는 그냥 뭐 담궈보시라. 내가 하고 있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정말 게임 많이 하시면 게임주도 한번 사보시고 ETF 사보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씁쓸한 미소를.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이 올라가는 거 대비해서 제 표정은 씁쓸한 걸로. 그렇죠. 제가 좋아지면 누가. 사실 이건 부모의 마음이고. 그렇죠. 투자 객관적으로 기업 보게 되면 좋죠. 지금 많은 분들이 실제 매매하고 있고. 실제 제가 보기에는요. 젊은 분들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 중 하나는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으면. 예,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 이거 들으시면 또, 게임 얘기하면 속상하신 분도 그 아주머님들이 계시잖아요. 집에서 살림하신 분 중에 보시면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5년째, 10년째 계속 연회비 내는 회사 있거든요. 코스트코. 오늘 사상 최고가 끝났습니다. 코스트코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자꾸 주식을 멀리서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익숙한 거. 본인이 익숙한 거. 예, SKT 좋아하시고 뭐 헤드앤숄더 쓰시고 매일 아침마다 예를 들어 브라운 연도 하시는 분들, 질렛 쓰신 분은 P&G 사상 최고가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본인 쓰신 걸 사셔라. 네, 자꾸 모르는 거 하지 말고. 맞아요.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생활 속에서 종목을 찾는. 네, 맞습니다. 버크셔에서의 워런 버핏도 생활 속에서 애플을 주변에서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필수 소비재로 본인은 안 썼지만.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실적 발표는 게임주 가운데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리고 디즈니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올지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US 스탁 오늘 어떤 이야기 할까요? US 스탁도 역시 액티비전 블리자드인데요. 이제 어제 그 말씀을 그러니까 앞으로 그 이게 과거치가 아니고 예상치도 나오는 화면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2655번 화면인데요. 2655. 예, 여기 오시면 연도별로 또 예상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치는 알겠는데 미래치가 궁금하다 이거 아닙니까? 2655번에 가셔서 딱 ATVI를 딱 치시게 되면 요 빨간색 친 걸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도별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모든 기업이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예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EPS가 증가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올해 연말 가면 3달러 10센트입니다. EPS가. 엄청 늘어나네요. 예, 그러니까 엄청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내년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럼 이제 주식을 한번 매수해서 가져가는 게 좋은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보지 않고 투자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정말 무모한 거고요. 이거 보시고 하시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많이 안 보시죠? 근데 일단 꼭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606 화면에 그 EPS 이거 넣어놓고 0606은 과거치. 근데 이건 미래치. 그걸 보니까 실적 뭐 향후 실적해서 이렇게 1, 2, 3, 4분기 이렇게 설정을 할 수는 있던데 이렇게 바로 반영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요 이거 보시면 되죠. 2655번 요거 이제 보시면서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과연 이 기업이 얼마나 주당 순이익이 늘어가는지 그 추이로 확인해 보시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US 스탁 서비스를 제가 왜 쓰면 좋다는가 시간이 되면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딱 이거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벤트 있는 걸 제외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온다, 오히려 이렇게 안 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면 애플이요. 10% 실적이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할 때 저희는 과감히 어저께 저희 시스템에서 걸러져갖고 애플을 얘기했죠. 그게 저희만의 독특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US스타 관련한 서비스 내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 미주알고주알 이 시간에도 US스타의 장우석 본부장 이양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